감독님이 제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 너 얼마 받았어? 그거 듣고 보면 뭐 주인공도 아닌데 그 정도 받았으면 된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 가드십 앞에 기차가 엎어지고 불무더기 안에 묻혔을 때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불무더기에 있었을 때 진짜 추웠죠. 반은 스티로폴이고 반은 진짜거든요. 그 정말 시간 계산해보니까 그게 6분이잖아요. 앞에 네. 요약이 그것만 6분이니까 본 이야기는 2부의 이야기는 2시간 내에 훨씬 못 미치는 거였네요. 예, 이 크레딧을 빼면 아마 1시간 58분쯤 되는데 그 6분을 빼면 1시간 52분이 되는데 제가 찍은 영화 중에 그럼 가장 짧은 영화 같아. 열댓 명의 그 주인공들을 거의 주인공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지금 벌써 몇 편째 한 거예요. 여러 편을 하다 보니까 진짜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 나오면 못 쓰겠더라고. 안 써져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섯 명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 길로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명만 나오는 영화도 보고 싶다고 제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런 영화도 해볼 만하지 않느냐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영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어땠어요? 이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주기 전에는 네가 주인공이야라고 했겠지만 거기에 속했지만 그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까지 속을 수는 없잖아요. 어땠어요? 아니 근데 감독님이 잘못 알고 계시게 그 387일 촬영을 했지만 저희 배우들이 387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시간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게 미술, 로켓 이런 현장의 상황들 때문에 과거 씬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찍고 이제 현재 씬을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찍으면 과거에 치중하고 있는 배우들은 한두 달을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니까 한참을 놀다가 온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은 그 한두 달 동안 도대체 내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로 현장에 와가지고 제가 주인공이 아닌가 봐요. 모두가 도대체 이 영화 주인공이 누구야?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정말 주인공이 누구? 저는 일부는 무릎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은 이한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기엔 유준열 엔딩으로 택시! 이것은 그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요. 시작은 김태리 씨로 하고 엔딩은 여기 계신 분으로 하고 하면서 누군가 주인공이죠. 뭐 박 감독님이 제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 너 얼마 받았어? 그거 듣고 보면 뭐 주인공도 아닌데 그 정도 받았으면 된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엔딩 원래 가본이 이랬어요? 네, 제가 그 감독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그 택시라는 대사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게 존 카사비츠 영화의 레옹에서 성별만 바꾼 글로리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아주 멋있는 주인공이 택시가 가는 장면에 나와요. 그걸 제가 98년에 보고 택시에 꽂혀서 그 단어에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은 무르기 택시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라고 아예 생각부터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무르기 주인공입니다. 근데 영화 끝나고 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없지 무르기는. 그 이한이 주소도 모르지.
어떤 데도 잡아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찾아갈 거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도사니까 그래도 아무리 월치기 도사라고는 하지만 눈을 떠서 진짜 도사가 됐는데 그 영화 끝날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 특별한 능력으로 어떻게든 찾아갔겠지 하고 그 찾아가는 과정을 막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택시기사 아저씨하고 시비 붙고 그래가면서 우여곡절 그때 어떻게든 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막 상상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는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아, 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시나리오를 2년 동안 썼는데 시나리오는 한 4가지 버전 정도가 있는데요. 무르기 택시를 타고 가요. 말씀하신 대로 택시기사와 동안 싸움을 벌이고 하고 있는데 그 무르기 시간행을 통과한 이후에 나와있던 두 신선이 우리도 갑시다 해서 가고 그 택시 위로 딱 떨어져서 세 명이 유치장에 갇히는 그런 신도 쓰긴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영화는 다른 버전으로 한 편 더 만들 수도 있을 만큼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편집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부는 훨씬 더 과거 현재 그 교체가 왔다 갔다가 더 좀 빈번하지 않았나요? 네, 일부는 8개의 시퀀스인데 4번씩 과거 현재가 왔다 갔다 한 구성대에 이분은 원래부터 그 교차가 좀 덜한 식으로 각본이 쓰여져 있었나요? 아니요, 각본은 똑같이 8번 나눠져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붙잡고 너 왜 일부가 안 됐는지 아냐. 저는 극장에 들어온 관객분들은 모두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약간씩 비틀어져 있는 저 서사의 구조를 다 맞춰나가면서 보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썼던 시나리오들은 다 그렇게 시간들이 조금씩 순서대로 돼 있지 않은 구조로 썼었어요. 근데 일부를 쓰고 개봉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부가 왜 편집본이 쉬운 두 개가 되냐면 과거로 시작하는 것 아니면 현대로 시작하는 것 과거로 갔다가 현대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가는 걸 4번 반복하는 것 3번만 하는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하다가 지금의 구조에 가까운 걸 한 30번쯤 편집을 했을 때 찾아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한희 씨가 했던 민개인이라는 역할이 현대에 처음 등장할 때 되게 빠르고 본능적으로 관객분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신만 그 족자에 걸린 능파를 보면서 조상님하고 그 신을 재촬영을 했어요. 원래는 다른 신이었고 그건 한 서너 개의 신이 거쳐서 이제 그 과정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의 신으로 재촬영을 하루 만에 저희 사무실 지하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건데 저희 연출부 친구들은 감독님 죽더라도 과거와 현대가 다시 네 번 반복돼야 됩니다. 파와 아닙니다. 이걸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파와 과거로 시작해야 됩니다. 파가 국번이 나뉘어서 저는 집에 가고 술 취해서 집에 가고 그들만 술 먹은 채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번의 버전을 만들고 아 정말 근데 이분은 확실히 일부처럼 그 시간을 넘나드는 과정은 좀 더 적긴 하지만 이게 아마 제가 해보면서 찾았던 가장 몰입이 잘 되고 좀 적재적소의 배우들이 등장하고 드라마가 그 이어져 가고 그래서 배우 그 역할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커지는 방식 옆으로 이것으로 선택하게 됐죠. 궁금하다. 그 다음 버전.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로 시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현대로 시작한다면 이한희 씨에게 어떤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민개이래. 아 맞아. 아 주인공이 또 있어요?
아니, 이게 그분도 주인공이죠. 그분이 내가 학교 꼬맹이 이한이 다니는 학교, 저희가 이한과 이한이 씨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꼬맹이 이한이 다니는 학교에 이한이라고 해요. 어떤 할머니가 가드를 보게 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차가 있었고 차가 말을 하고 자기가 그 남자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런데 아직도 살고 있다고 그 민개인에게 찾아와서 차를 마시면서 조사를 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개인이 학교로 가서 가드와 저기 제가 저기 누구 이모인데요 이러면서 접근하는 일부의 장면이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건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대가 그 장면도 재미있었지만 그 장면의 문제는 아 그래서 그 장면 삭제되고 다시 족자를 보는 걸로 다시 재촬영을 해서 넣었는데 그 장면의 문제는 일부가 너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오늘이 이제 1월이 됐으니까 재작년에 가을에 한참 하다가 담배를 제가 1년 반을 끊었다가 편집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배를 다시 피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고민할 때의 그 이야기. 그 준재 씨는 그러면 이 갑본을 읽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자기 안에 뭔가 있다, 좋지 않은 존재가 들어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그 깨달음 그리고 이제 그 딜레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던데 그거 어떻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제 자신에 빗대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친구가 갖고 있던 힘이 다 영화 보셨으니까 그 이제 가드의 힘을 빌어서 도산으로 또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힘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예술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때 재능이 먼저냐 노력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에 드는 고민들,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그 저는 재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냥 물론 바뀌어달라고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재능이 없다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랄까요?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만나고 무릎을 만나면서 아 재능과 노력이 이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답은 못 내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용기는 얻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재능이 없음을 알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뭐 계산기 탁탁 두들기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는데 무릎으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답을 찾고 있는 과정에 여전히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 관객분들이 그런 걸 조금 자기한테 전복시켜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참 놀라운 대답이네요. 그런 생각은 또 못 해봤네. 저도 그 준현 씨 대답 듣고 되게 놀랐는데 저는 언제나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은 모차르트 같고 어떤 인물은 살리에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좀 쓰는 경향이 타짜 때도 고니는 모차르트 같은 인물이고 아비는 좀 살리에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그 재능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나 봐요. 대범한 사람, 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건 역시 도둑들을 쓸 때도 이번에는 그 마카오바기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고 그 호빠이가 살리에르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영화 감독을 하면서도 어쩌면 영화를 찍을 때나 이렇게 약국 있고 여기 깊이 있지, 영화를 안 찍을 때는 나는 어떤 숨어 있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부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러면 이번에 무르칸테는 그런 모차르트 살리를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인물이었던 거네요? 여전히 무릎을 모차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순간에 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얼치기 동사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컴플렉스? 아 그러니까 본인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준 거죠, 실은. 그래서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나는 별거 아니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떠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에 모든 게 끝나고 나는 누가 준 걸 받아서 이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가드집 앞에 기차가 엎어지고 돌무더기 안에 묻혔을 때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돌무더기에 있었을 때 진짜 추웠죠. 뭐 얘기가 이게 반은 스티로폼이고 반은 진짜거든요. 그때 이 무르기라는 캐릭터가 어쩌면 그것이 없이도 나는 정말 괜찮은 도사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가끔씩 중요한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가 진짜 부채에서 칼을 꺼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게 이제 어쩌면 모차르트에 대한 저의 환상이라는 판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준현 씨 연기 중에 제 2부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시작 부분에 이안이 이제 막 그 싸우고 난 자리에 와서 시장에 장터에 와서 나무 만지면서 고양이 털 이렇게 갔구나 이러고 그 잡취를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서 읽었어요. 뭔가 이게 얼치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남들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굉장한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쓱 보면 이렇게 그걸 그렇게 의식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구나 이런 캐릭터라는 게 한눈에 딱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이야기 연장 같기도 한데 늘 우리 뭐 감독님은 이제 미국에서도 작업을 하시고 한국에서도 하시니까 이게 어떤 문화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늘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고 미국은 이제 자기 것을 어떻게 세련되게 보여주느냐 이렇게 쇼프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고민이 있는데 이상한 지점이 있는 게 제가 굉장히 겸손하게 어떤 태도나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제 속에는 아 나는 재능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막 이렇게 아 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속마음은 사실 난 되게 지금 부족한데 저 사진전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시나요? 지금 사진 개인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 겸손할 때 내가 정말 겸손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겸손하면서 스스로는 이 겸손해서 뭔가 지고 싶거나 여기에 눌리지 않고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싶은데 한편으로는 막 떠벌리고 다닐 때는 아, 나 그 정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 그 무릎이 어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내가 막 또 주저주저 떠벌리고 막 있는 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내 고민이나 그녀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허풍으로 좀 재밌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제 자신에게 무릎에게도 좀 표현된 것 같아요. 태리 씨는 자기 캐릭터 어떻게 처음에 해석하고 기회를 짰어요? 일단 처음 읽을 때는 이안이라는 단독 캐릭터는 좀 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전체 캐릭터들 딱 읽히고 그 흐름 속에서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감독님의 그 이야기에 막 심어서 이렇게 합류하다가 에헤 하고 제가 이한이가 돼버렸는데 아이쿠 이제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 이 친구가 인간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멋있달까? 네, 그래서 거창하고 멋있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계속 이 아이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계속 이런 찡찡거림을 네, 하면서 또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 어디 더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됐을까? 이제 곧 2부를 제작 발표회 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이제 2부 인터뷰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한이에 대해서 이한이의 어떤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한이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포인트니까 근데 이게 암만 해도 어떤 단어를 찾자면 사명 같은데 이 사명이란 단어를 아무리 해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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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자라왔으니까 이런 부모가 있었고 이런 친구가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 이 아이는 이런 선택을 했구나 이런 선택을 하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중간중간에 구멍들을 메꾸면서 이렇게 좀 연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사명이란 말밖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근데 제가 이 말로 이 연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지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여쭤보니까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춘인 것 같다. 이한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생활 속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고 또 지구두포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갓 20살이 된 아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청춘 그런 걸로 이해를 하니까 너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사명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이의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촬영하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거고 뒤에 이제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어떤 지점이에요. 특히 2부에서는 이한 타리 씨 연기가 전체적으로는 너무 의젓하다가 그러니까 되게 출석되고 뭐 까불고 그러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영화 분위기고 그런 인물인데 테리 씨의 해석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 같은 그런 뭔가 어려서부터 생각을 갖고 성장한 어린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특유의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젓한 모습이 보였어요. 말할 때도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그 과거 속 인물들이 대사를 각본도 그렇고 대사를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TV 상극 드라마의 그 흔한 그런 말투도 아니면서 현대식 말투도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그렇게 점잖고 의젓하고 조금 한국식의 운치나 해학도 있고 말할 때 장단도 있고 운도 맞추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참 잘 쓰여졌고 여러분도 적당한 템포로 다 잘 한 것 같은데 특히 테니시의 대사가 저는 특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